여러분 봄동을 살짝 데쳐가지고요. 네. 이렇게 쪽쪽 찢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여기서 먼저 양념을 먼저 마늘 좀 넣고요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을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부를 넣으세요. 네. 양념을 셰프니까. 지금 된장으로 네. 하신 거죠, 셰프님? 네네. 네, 네. 쌈장은 안 되나요? 쌈장도 괜찮아요. 아, 뭐 고추장도 괜찮고요. 네, 네, 네. 자기 그 시대 취향대로. 취향대로 하시면 되죠. 네,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금방 되셨거든요. 피리리팽팽. 예. 자, 또 준비하신 건요? 네, 그 다음에 이제 봉동. 집에 김 많잖아요. 먹다가 약간 누진 김 있죠?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이때 같이 무쳐 먹으면 네네. 일석이조. 네. 요즘 알뜰해야 돼요. 나가보세요.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것도 먼저 간장 좀 넣고요. 마늘 좀 넣으시고 전 네네.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 듬뿍 넣고요. 청고추 넣고요. 파 넣고요. 그리고 참기름 살짝 두 방울 넣고요. 깨는 반만 넣고. 자, 근데 봄동에 김이 들어간다. 김을 해주세요. 와,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김인가요? 먹다 남은 김 있잖아요. 먹다 남은 거. 먹다 남은 거라고 하면 이제 그냥 일반 김이 있고. 그 조미김. 반댄 거. 조미김. 아유, 세아 씨 그렇게 해서 살 빠지겠어요. 빨리 드세요. 자, 이렇게 해서. 아, 네네. 네, 아유. 자, 평소에 마음에 담아둔 사람 있으면 생각하면서. 네네네. 김한석 씨는 김한석 씨. 뭐 이렇게 담아둔 사람을. 스트레스도 풀고. 그런 거죠. 김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네. 사실 저는 너무 생소한데. 맛있어요. 오, 궁금하네요. 이 향 좀 봐요. 어, 예. 아. 이게. 와, 이거. 향은 예술입니다. 네. 라면 스프가 마법 스프인 것처럼 김가루 들어가면 안 맛있는 게 없어요. 조미김이잖아. 팽셰프의 세 가지 봄동 요리. 네. 이거 어묵을 이용하실 건데. 네, 마지막. 일단 조금. 네. 고춧가루.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요리의 대가신 게 네. 한국 양념 3대장으로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된장, 고추장, 간장. 자, 그렇죠. 오, 게임 끝났습니다. 어우, 똑똑해. 시집 잘 가겠어. 결혼했나요? 안 했습니다. 아,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을까? 너무 간단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어묵. 와. 다 좋아하시잖아요. 어묵은 또 가격도 저렴해서 좋잖아요. 근데 사실 봄동의 어묵의 조화는 살짝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. 기본 베이스는 봄동이고 두부, 김, 어묵을 이용한 봄동 나물을 이렇게 완성해 주셨습니다. 와. 고추장 자체가 반짝지근해서. 저 고추장이 제일 좋아요. 네. 저희가 뭐 여기다가 뭐 설탕을 넣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 와. 입맛이 없는 분들도 드시면 입맛이 살 것 같아요. 아니 이상하게 신내 네. 산뜻한 맛이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조미김을 요 봄동에다가 딱 놓잖아요. 이게 바로 신혼의 맛이에요. 딱 씹는 순간 마치 참기름을 많이 분 것 같이 네. 아주 고소하고 바다 냄새가 확 났어요. 와, 상대팀도 극찬이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이 봄나물에는 특히나가 비타민 B씨와 미나리에 풍부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도와주고 노폐물도 배설해주고 아마도 이 시기의 봄나물은 우리 몸의 보약인 것 같습니다.